공 선생이랑은 얘기 잘했어? 그기 집에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. 안 나타났다고? 그래, 안 왔다고요. 대신 문자 보냈더라고. 불미스러운 사건은 서로 없던 걸로 덮는 게 어떻겠냐면서. 게다가 꼬래 사랑이 끝까지 못 가르쳐서 죄송하다네. 도대체 무슨 꿍꿍이 수작이야. 야, 역시 공 선생 마음씨가 정말 곱네 고와.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의 걱정을 잊지 않으시고. 아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나오지? 아, 그럼 아니야? 만약 공 선생이 끝까지 문제 삼았어봐. 당신 폭행범으로 그대로 운팔치치 하는 건데. 내가 왜 폭행범이 되는데? 그나저나 저기 우리 동영상 어떻게 됐어? 무슨 동영상? 나 학교에서 찍힌 동영상. 저기 사랑이 요즘에 인터넷 많이 한단 말이야. 그거 다 모자이크 처리돼 있고 당신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뭘. 됐고 전문 삭제 업체에 맡긴 거 어떻게 됐냐고. 올라간 동영상 삭제 중이야. 최초 유포자도 고소한 마당에 사람 좀 그만 잡아라. 사랑이 볼까 봐 그렇지. 학원 학부모도 있고. 혹시 알아보면 그때 나 어떡해. 잠깐만 어딜 좀 고쳐야 되나? 어 창피해. 어딜 더 고쳐야.